서울 자연사 박물관에서 소화용 가스가 분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관람을 왔다가 갑자기 가득 차는 가스에 크게 놀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전시관 안 천장에서 갑자기 희뿌연 연기가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들어찬 연기로 실내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놀란 관람객들은 아이 손을 잡은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박물관 직원들과 소방대원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관람객을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서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소화용 가스가 누출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박물관 측은 화재 설비 정기 점검 중 점검 업체가 소화 시설을 작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 점검 도중에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잘못 누른. 그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 연기를 마신 관람객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성인 5명과 어린이 6명이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품이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출되더라도 인체에 위해하거나 중독 증상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가스계 소화설비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박물관 측은 나흘 뒤인 1월 1일까지 임시 휴관하고 사태를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